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바로 이번 4월의 마지막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어린이날 특집 할인 소식입니다. 이번 할인은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특별 할인인 만큼 모두 한국 이숍에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판매되는 각종 게임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구매하면 좋을 추천작들까지 딱 베스트 10만을 꼽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2023년 4월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닌텐도 스위치 이숍 할인에선 과연 어떤 게임들이 개봉 핫딜로 판매 중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6월 출시되고 스팀에선 전세계 최고 판매 제품 탑10에도 들어갔던 도련변이 닌자 거북이 슈로드의 복수가 지난 할인보다 조금 더 저렴한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80년대의 아케이드 액션 게임의 감성을 한껏 끌어올린 작품으로 매력적인 닌자 거북이 속 캐릭터들과 그들의 스승 스플린터, 그리고 여주인공 에이프릴이 플레이블 캐릭터로 등장하는 벨트 스크롤 액션 작품입니다. 플레이블 캐릭터는 모두 각기 다른 고유한 기술과 특수기를 가지고 있어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낸과 동시에 최대 6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해 친구와 함께 즐기는 등도 가능해 멀티게임으로도 접대형 파티게임으로도 손색없는 모습을 보여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니까요. 새로운 파티게임을 찾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라요. 마리오 레비드 킹덤 배틀의 후속작인 반짝이는 희망이 출시 이후 첫 할인을 진행합니다. 본 게임은 닌텐도와 유비소프트가 개발한 SRPG 게임으로 유비소프트의 레비드 캐릭터들과 닌텐도의 마리오 캐릭터들이 함께 등장하는 작품인데요. 본작에선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려는 보라머니를 해치우고 은하계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특히 이번 작은 전작과 달리 레비드들이 각자 캐릭터의 특성에 맞게 목소리가 바뀌었고 전투 시스템이 보다 자연스럽게 개편되는 등 전작과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평소 마리오 시리즈와 SRPG 장르의 게임을 즐겨 하시던 분들이라면 이번 작품 주목해주세요. 스위치 필구 타이틀 중 단연 손에 꼽히는 작품 마리오 카트 8 디럭스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마리오 캐릭터들은 물론 닌텐도의 대표 캐릭터들이 총출동하여 본격 카트레이싱을 즐기는 작품인데요. 본작의 경우 이숍 할인에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작품 중 하나이니까요. 혹 본작의 할인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게임은 최신 리메이크 맵과 신규 맵을 더한 총 48코스의 유료 DLC 또한 제공 중이며 이러한 DLC를 포함한 합본판 또한 할인 중이라는 점, 그리고 본 DLC의 경우 온라인 매치를 이용한다면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양이 마리오와 더블 마리오 등의 파워업 캐릭터와 함께 본격 3D 세상을 누비는 게임 슈퍼마리오 3D 월드 퓨리 월드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지난 2013년 위위에서 발매되었던 동명의 작품을 업스케일링을 진행한과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인 퓨리오드를 합본하여 출시한 작품으로 플레이어는 시작 전부터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차례대로 클리어하는 전형적인 코스클리어 형식의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때 게임은 3D 월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순 플랫포머 게임이 아닌 맵의 이곳저곳을 모두 탐험할 수 있는 3D로 진행되는데요. 그 덕분에 3D를 활용한 다양한 기믹들과 함께 각종 기상천외한 코스 속에서 매번 색다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임은 단순 혼자서만 플레이가 아닌 최대 4인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멀티플레이는 로컬 플레이는 물론 온라인 멀티까지 지원하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 또한 가능하답니다. 그 외 새롭게 추가된 신규 콘텐츠인 퓨리 월드에서는 마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하이오와 느낌마저 드는 무대 속에서 쿠파 주니어를 도와 어째서인지 검게 물들어버린 퓨리 쿠파를 저지하는 게임 또한 즐길 수 있는데요. 게임 본편과 추가 콘텐츠까지 플레이한다면 상당한 플레이타임을 자랑하는 진짜 갓게임이니까요.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슈퍼마리오 세계를 직접 만드는 게임 슈퍼마리오 메이커2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슈퍼마리오 메이커는 샌드박스형 게임답게 슈퍼마리오 맵을 직접 만들고 또 공유하고 다른 플레이어가 만든 맵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기존 슈퍼마리오 시리즈처럼 제한된 스테이지가 아닌 매번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스테이지들을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작품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본 게임의 경우 출시된 지 꽤나 오래된 게임이기에 온라인의 경우 본격 고인물의 향연이라고 하니까요.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코딩을 통해 게임을 직접 만들어보는 게임. 차근차근 게임 코딩이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즐겁지만 만드는 것도 재밌다 라는 슬로건으로 제작된 학습 트레이닝 게임으로 닌텐도 스위치 안에 살고 있는 신비한 생명체 노든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매우 쉽고 간단히 코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플레이어는 여러 각기 다른 모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을 따라 모드를 연결하기만 해도 다양한 게임을 완성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레슨 모드를 통해 기초를 배우고 단순 내비게이션을 따라 완성된 게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는지 보여주는 심화 과정인 체크포인트와 모든 가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 프로그래밍 모드에서 그간의 학습을 통해 자유롭게 게임을 제작할 수 있으며 직접 그린 그림으로 게임의 캐릭터나 배경 등으로 설정할 수 있고 게임 속 음악에 다양한 악기들을 추가해 직접 편집한 BGM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심지어 동보드 이용 시 USB 마우스를 연결하여 마우스 조작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작된 게임들은 모두 온라인 모드를 통해 전 세계 유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직접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직 스위치로만 즐길 수 있는 별의 커비 스타 얼라이즈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별의 커비 스타 얼라이즈는 협동 게임을 표방하여 조이콘을 둘로 나누어 최대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2명 이상이 함께해야만 클리어할 수 있는 독특한 장치가 등장하거나 4인이 함께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스킬까지 아주 다양한 협동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계별로 보스들을 격파하는 보스러시를 즐기거나 단순한 미니게임들도 즐길 수 있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긴 플레이 타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커비 친구들과 함께하는 파티 게임 커비의 드림 뷔페가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격 커비와 함께하는 3D 액션 파티 게임 커비의 드림 뷔페는 최대 4명이 함께 즐기는 커비 최초의 파티 게임인데요. 게임은 총 3가지의 뷔페 그랑프리라는 모드를 통해 즐길 수 있으며 각각 코스의 마지막 지점까지 달리며 가장 많이 딸기를 먹는 것을 목표로 하는 레이스 모드 그리고 작은 스테이지에서 랜덤으로 등장하는 딸기를 가장 많이 먹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니게임 모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먹은 딸기를 걸고 승부를 겨루는 배틀로얄 모드가 등장합니다. 이때 배틀로얄 모드에선 커비의 카피 능력을 이용하여 딸기를 대량 획득하는 등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게임은 총 3가지 모드를 통해 가장 많은 딸기를 획득한 플레이어를 우승자로 가리게 되고 게임이 끝난 후엔 획득한 딸기를 이용해 귀여운 스킨들을 구매하여 나만의 커비로 꾸며내거나 획득한 딸기 수에 따라 플레이할 수 있는 스테이지 수가 늘어나게 되는 시스템이 등장하는 등 플레이어의 수집 요소를 자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은 로컬모티는 물론 온라인 모드를 통해 최대 4명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답니다. 3인칭 호러게임으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리틀 나이트메어의 후속작 리틀 나이트메어2가 지난 버림보다 더욱 저렴하고 역대 최저가인 5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작에서 플레이어는 일그러진 세계에 갇힌 소년이자 새로운 주인공인 모노를 플레이하며 전작의 주인공인 식스가 조력자로 등장하여 동행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플레이어는 식스와 함께 협력하여 퍼즐을 풀고 세계의 암울한 비밀들을 발견하는 등 사냥꾼과 무시무시하고도 괴물같은 주민들로부터 도망치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작의 경우 현재 무료 체험판을 배포 중에 있으니까요. 구매 전 체험판을 먼저 플레이해보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3D 어드벤처 게임 에어 메모리즈 오브 올드가 9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고대 문명 출신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희귀한 존재와 만나고 또 세계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인데요. 게임은 높은 자유도와 비선형적인 게임 플레이를 특징으로 하며 게이머들에게 자유로운 비행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에 어울리는 수려한 그래픽과 감성적인 OST까지 꽤나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게임의 플레이 타임은 약 5시간 내외로 짧고 굵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짧은 플레이 타임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작품 주목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2023년 4월의 마지막 그리고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닌텐도 스위치 eShop 할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소개드린 리스트 중에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저는 이 중에서 한 번만 더 추천하자면 역시나 마리오 카트와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추천해봅니다. 마카의 경우 가끔씩 땀나는 시간대마다 틈틈이 하기 좋은 게임으로 패키지보단 DL 구매가 훨씬 매력적인 게임이기에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려봅니다. 슈퍼마리오 3D 월드의 경우 제가 근래 플레이했던 마리오 시리즈 중 가장 재밌게 플레이했던 작품으로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작품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두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리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 플레이한 영상 그리고 트위치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